네, 안녕하세요. 오늘 카카오TV 드라마 챗 진행을 맡은 기쁨두배 행복두배 MC 배라고 합니다. 워낙 반갑습니다. 네. 아,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드디어 TVN 무법변호사 첫 방송. 지금 현재 시각이 7시 1분이니까 약 2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배우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바로 TVN 토요일 드라마 무법 변호사의 주역들 이준기 씨 그리고 서예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카카오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저는 이번에 봉상필 변호사 역할을 맡은 배우 이준기고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카카오 저희는 실시간 소통이기 때문에 워낙 뭐 이준기 씨는 많이 해보셔서 네. 네. 네, 또 서예지 씨. 네. 네, 안녕하세요. 무법 변호사에서 하재희 역을 맡은 서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보이는 저 채팅창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저거는 저희가 사전에 모셨던 약 100분 이내에 정말 치열한 원래 저희가 선착순 모집을 했거든요. 네. 선착순 열자마자 바로 응모하셔서 이제 채택된 분이고 지금 카카오TV 라이브 챗을 통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해서 와 너무 상큼해요. 오늘 의상 대박이에요. 예진님 짱이에요. 네네. 어제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사실 예진님 이뻐요. 예진님 가운데? 맞습니다. 네. 예진님 너무 이뻐요. 이게 지금 각각 지금 핸드폰 하나씩 들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이분들과 실시간으로 우리 여러분만 일방적으로 올린 게 아니고 배우분들도 하고 싶은 말씀을 바로바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점 올려주시고요. 우리 배우분들도 소통하시다가 직접 써줘도 돼요. 직접 하고. 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군지 좀 맞추는 게 또 묘미거든요. 그래서 닉네임을 제가 사전에 부탁드려서 제가 아까 좀 적긴 했어요. 네. 잠깐. 과연 어떤 닉네임으로 이준기 씨, 서예지 씨가 지금 지금 서예지 씨는 벌써부터 많이 또 글 예지 씨 우시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시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드라마 챗을 통해서 두 분과 함께 너무나 설레고 또 떨리고 또는 감동적이고 또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열심히 또 소통을 해주시고요. 또 질문한 거에 오늘 또 특별히 아까 방금 소개드렸다시피 이제 봉변, 하변 이름하여 이제 봉화 커플로 이제 케미로 있으신데 오늘 이름하여 봉변 커플의 봉화 커플의 봉변 커플. 봉변 당했나요? 이게 무슨 봉변이야? 봉화 커플의 고민 상담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올려주시면 아마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는 예고편도 보고 하이라이트 영상도 다 봤거든요. 네. 어떤 캐릭터로 나오시는 거예요? 뭐 기사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저는 이제 무법 변호사에서 어렸을 때 부모님을 억울하게 잃고 그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이후에 이제 그 복수의 대상인 절대 악과 싸우게 되는 이제 변호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조폭 세계에서 보호를 받고 자라면서 이제 법을 공부하게 돼서 무술 실력도 출중하고 그리고 이제 법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는 겸비한 그런 캐릭터고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초반에는 유쾌한 면도 있고 또 어떤 진지한 면도 있고 또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슬픈 부분 뭐 여러 가지의 감정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아주 재밌는 캐릭터라고 자부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준기 씨 말씀대로 제가 짧은 영상이지만 4분 30초 하이라이트 영상만 봐도 뭐 코믹, 액션, 멜로 모든 게 이제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또 액션을 위해서 주짓수? 네네네. 번역하셨다고. 주짓수는 사실은 제가 이 작품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네네. 제가 원래 무술을 좋아하는데 타격기 위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새로운 걸 좀 찾고 싶어서 이제 주짓수라는 무술에 빠지게 됐는데 시작한 지 한 넉 달밖에 안 됐거든요. 5개월째 되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무술을 우리 작품에 녹이면 재밌겠다고 해서 지금 무술 감독님이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중후반부에 주짓수를 이용한 또 무술도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오, 기대되는데 벌써부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예지 씨도 지금 뭐 방금 어떻게 내용을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못 썼어요? 못 썼어요? 과연 두 분의 닉네임이 무엇일지도 맞춰주시면 또 하나의 묘미니까 나도 몰라 드리고 모르죠. 아이들 몰라. 서로 몰라. 네, 서로 또 한번 맞춰보시고 우리 서예지 씨도 어떤 캐릭터로 연기하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당차고 불의를 참지 못해서 좀 파격적이고 과격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고요. 네네. 그런 행동 때문에 상필이를 만나서 같이 무법 변호사로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죠. 네네. 저 얼마 전에 또 제작 발표회를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또 이제 생일이 아주 뭐 히트였죠. 히트였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최민 선배님이 아주 분위기 메이커로서 보셨어요? 보셨습니다. 저부터 그냥 다 봤어요. 그거는 기가 막혔죠. 저는 그 저도 이제 제작 발표 많이 진행하지만 그런 포토타임은 생전 처음 보고. 국내 드라마 역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소문. 맞습니다. 그 네. 조회수뿐만 아니라 궁금하신 분들은 네. 지금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네. 좀 봐주시고. 네, 봐주시고. 제작 발표회 날 때 그때 서인 씨가 말씀하신 게 액션이 좀 감독 인기 없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본인도 이제 액션을 하셔서 좀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액션씬을 계속 해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아니 보통 원래 액션 드라마나 액션 영화는 네네. 이렇게 남성분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여자 배우가 할 게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불구하고 저희 드라마는 이렇게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남자 뒤에서 계속 남자 주인공이 액션을 하게끔 계속 구함을 외치고 그 여자 주인공도 거기서 기다리 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계속 같이 나도 싸우면서 이런 역할을 좀 주셔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예고편을 봐도 주차해달라고 할 때 차를 그냥 갖다 박으시고 네. 그리고 또 뭐 판사를 때리고 뭐 하는 모습이 네. 너무나도 인상적이고 과연 어떤 스토리길래 그런 또 장면들이 나오는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열심히 소통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해주고 예지 여신님이 예지 씨 너무 이쁘다. 네. 그리고 중기증 닉네임 뭘까요? 이렇게 또 많은 네, 분들이 올려주시고 네. 네. 저는 지금 몇 개씩 적고 있는데 네네 네, 벌써도 지금 다 들키신 거 아니에요? 아닌 척을 하는데도 네, 신기하게 네, 과연 그렇네요. 어떤 분이실지 계속 지금 나야나라고 이제 많이 올려주는데 과연 어떤 분이실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신기하네요.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잠시 뒤면 이제 첫 방입니다. 9시 네. 네, 저희 방송 전에 어떠냐고 서로 묻고 대답하시는 걸 제가 옆에 살짝 들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첫 방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첫 방은 뭐 모든 작품 할 때마다 그죠? 어떤 작품이든 매년 떨리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네. 올해도 이게 좀 많이 찍어놓은 게 있어서 네네. 좀 나름 덤덤할 줄 알았는데 아 역시나 너무 떨리고 첫 회 평가가 아무래도 이제 끝까지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시작인 거니까 어떻게 봐주실지 네. 또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네. 또 어떻게 즐겨주실지 상당히 떨리고 긴장되고 부담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눈빛만 봐서도 너무 떨려 하시면서도 또 설레 하시는 것 같고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우리 서인 씨는 어떠세요? 첫방 오늘. 저요? 저도 무척 떨리고 설레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방송 시간만 기다렸는데요. 그게 시청자분들도 또 팬분들도 되게 즐겁게 봐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렇죠. 네. 오늘도 같이 지금 첫방 9시에 보실 분들이 다 지금 들어와 계신 네, 거거든요.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 여러분. 네, 카카오TV에도 엄청난 분들이 지금 접속을 하 계시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첫방을 좀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무법! 이렇게 무법 하면서 다 TV 앞에 모여서 다 대결하는 시작하면 무법! 평화사! 이렇게 하면서 평화사! 그리고 첫방 혹시 네. 오늘 어디서 보실 계획이세요? 저 집에서 혼자 볼 계획입니다. 집에서 혼자? 우리 이중희 씨는? 저도 오늘 첫방은 보통 저도 집에서 보는 편이에요. 근데 뭐 가끔은 왜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그렇죠, 모여서 그렇죠. 볼 때도 있는데 왜냐면 네네. 촬영을 하다가 이제 첫방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그렇죠. 보는데 첫 회는 아무래도 떨리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도 모니터링을 하고 싶고 해서 혼자 보는 편이고 같이 저도... 볼래요? 그건 싫어요? 같이 보자. 왜냐하면 오늘 또 비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지금 소통하시는 분들이 대기에 네. 계실 거고 또 모바일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첫방 딱 볼 때 어떤 자세로 좀 뭐 어떻게 뭘 먹으면서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비 자세로 비 오니까 밖에 나가시면 안 되겠죠. 안 되고 네. 만약에 댁에서 혼자 지금 여기 무법변호사 첫 회입니다. 첫 회라고 생각하시고 집에서 혼자 본다. 그럼 어떤 자세를 좀 보면 무법변호사 같은 드라마는 맥주에 네. 딱 맥주에 네 맥주 한 캔 올려놓고 살찌는 음식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뭐 보고 나서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으니까 살찔까봐 그래서 먹태 같은 거 이렇게 먹태 같은 거 네. 그런 거 올려놓고 즐겁게 관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 오니까 나가시면 안 되고요. 다른 거 뭐 뉴스도 중요한데 네네네. TVN 무법 변호사를 시청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예고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스틸 컷을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요 스틸 컷이 있거든요. 이게 네. 지금 보이시죠? 이게 지금 첫 장면 보니까 타투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초반에 네. 그 약간
저 뭐 까진 사람? 뭐랄까 좀 약간 좀 네. 아웃사이더 기질의 그런 캐릭터로 초반에 네. 이렇게 경찰을 속이는 씬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신도 이게 가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스타일을 약간 조금 건달빌로 예 그렇게 했던 씬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때요 다 이거 문신 다 떼고 네. 네 다시 변호사로 돌아가요. 너무 느낌이 있으시고 그리고 서예지 씨는 지금 보니까 머리를 자르신 것 같아요. 제가 네. 머리 자른 적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맞죠?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이게 몇 년 만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길렀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13년 만이시네요. 네. 근데 이 장면은 네. 제가 이제 상필이를 만나고 나서 상필이라는 변호사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취향도 아니고 뭔가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뭐 이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런 컷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는 제가 전작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이준식 전작도 재밌게 봤었지만 그 이미지는 꾸준히 떨어지지 않을 만큼 완전히 180도 변신을 하신 것 같으세요? 네, 네. 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네.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커트를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너무너무 잘 어울리시고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야, 진짜 이거는 딱 변호사 같으신데요? 아, 네. 이제 좀 제가 좀 초반에는 제 그 복수심을 숨기기 위해서 능글능글 맞는 이런 그 봉상필만의 또 연기죠. 그런 모습들을 취하는데 네네. 일부러 이제 주변에 이제 하재이를 좀 이렇게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능글맞게 조금 건들건들하고 네, 그런 느낌의 장면을 지금 스틸로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단발도 있으시고 액션씬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액션도 많습니다, 저희. 살짝 보니까 이게 나이트클럽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봉을 들고 또 액션도 하시고 2회에 나오는 씬인데요. 네. 여러분들 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면 내일 방송 때 아마 확인하실 수 있고 서예지 씨도 벌써 지금 이게 이게 어떻게 하신 거죠? 이게 지금 때리신 거죠? 이걸 봉으로 실제로는 없을 법한 일들인데 네. 어쨌든 하재이라는 변호사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이 장면이 여성적인 면을 조금 무시해서 그 무시함을 굉장히 바로잡기 위한 폭력을 썼던 하재이의 그러면 폭력장애. 이게면 이게 법정이고 그죠? 감히 판사님을 때린 변호사가. 그래 과연 또 어떻게 하셨길래 정말 이렇게까지 때리는지. 이게 서예 씨도 이 네. 장면 덕분에 제가 상필을 만났던 거예요. 이 장면이 또 중요한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방송을 오늘 첫 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로맨스가 빠질 수 없죠. 네. 원커플. 이게 지금. 저희 드라마에 지금 감독님께서 네네네. 저희 둘의 로맨스를 상당히 욕심을 내고 계세요.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복수극이다 그러면 그렇죠. 복수극은 로맨스. 아까 예비 씨가 말씀한 것처럼 그 복수의 대상만 쫓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랑도 이 저희 드라마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자주 소통을 하면서 좀 로맨스도 극대화시키자.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은 그 복수와 그 어떤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서로의 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로맨스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감독님도 지금 그런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욕심을 내고 계시거든요. 과연 그 욕심이 이루어질지 네. 아니면 그 욕심으로 그칠지 상당히 지금 만족해하고 계세요. 감독님께서 저희 둘을 붙여놓고 네네. 상당히 지금 그걸로 자기 만족, 대리 만족 이런 걸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쵸. 최대한 좀 좋은 이쁜 로맨스가 만들었으면 좋겠다가 또 감독님의 바람이시죠. 네네네. 우리 하재이, 우리 서예지 씨는 이준기 씨하고 상대 역 어떠세요? 직접 촬영하면서. 저는 늘 설레요. 네. 늘 설레고 늘 재밌고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배우들이랑 항상 맞춰봤을 때보다 네. 굉장히 더 설렘이 가득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액션이 들어가다가 갑작스럽게 로맨스를 찍으면 이 설렘이 좀 두 배로 오는 느낌? 안 하다가 한 거를 해보니까 맞아요. 네, 근데 더군다나 준규 오빠 너무 잘생기시고 멋있으셔서 그렇죠. 이렇게 딱 남자 봐도 멋있는데 네, 그럼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반면 지금 말씀한 건 좀 다르게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네.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왜 그런 거죠? 그렇게 좋아 그렇게 설렌다고 하시는데 극 초반에는 아무래도 네. 저희가 이제 서로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뭉쳤을 때는 로맨스가 되는데 네. 극 초반에는 조금 서로의 이견 차이가 크거든요. 네. 뭐 아무래도
그 하재희의 변호사의 그 방향과 제가 그 목표로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하는데 저는 이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더 길어서 서로가 이렇게 네. 조금 로맨스를 하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모습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달달한 로맨스 한번 올려주세요. 네. 네. 달달한 로맨스가 좋다 하면 달달한 게 좋겠지. 달달한 로맨스가 좋다 하면 1을 올려주시고 아니다 티격태격 했으면 좋겠다 하면 2를 올려주세요. 자 지금 올려주세요. 1이냐 2냐 네. 볼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아까 거친 로맨스 부탁드립니다. 거친 로맨스. 거친 로맨스는 거친 로맨스. 신조어인데요. 로맨스 하면서 거칠게끔. 네, 달달한 로맨스도 많고요. 티격태격도 많고. 1, 2를 섞어 주세요. 계속 오늘 로맨스는 이루어지는 것보단 밀당이 최고죠. 맞아요. 이거. 네네. 그러니까 너무 붙는 게 갑자기 사랑에 빠진 것보다는 네네. 서로가 티격태격 하면서 서로의 어떤 추억들이 쌓이면서 네, 그런 로맨스가 상당히 기대되죠. 지금 고루고루게 분포가 돼 있고 둘 다 섞어달라고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고 네, 또 대단한 네. 로맨스가 있다는 걸 그렇네요. 많이 보여주시고 단짠단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배우 선배님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 우리 또 두 얼굴의 이용 배우님 또 안호주의 그 악행 우리 최민술 씨가 극 중에 안호주 역할로 나오시거든요. 어떠세요 두 분과 함께하면서 이중희 씨? 저희 드라마의 진짜 중심을 잘 잡아주고 계시고 저희가 참 두 선배님들 덕분에 이렇게 더 편하고 재미있게 촬영을 할 수 있지 않나. 네네. 정말로 그게 중심을 꽉 잡아주세요. 두 분 하면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정말 그쵸.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분들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을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 몰라서 지금 너무 영광이고 네네. 하루하루 이렇게 선배님들과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네. 배울 점이 너무 많고 저한테는 하루하루가 정말로 이 어떤 새롭게 태어나는 게 연속인 것 같아요. 네. 선배님들과 붙을 때. 근데 이제 저나 뭐 시청자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이 예고편하고 이제 불안권을 통해서 무법 변호사의 네. 티저나 영상을 보게 되니까 네. 좀 무섭거든요. 무서워요. 너무 무섭고 너무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무섭나요? 예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그 전혀 그 정반대고요. 특히나 이혜영 선배님은 네. 저랑 붙는 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너무 딸과 모녀, 그러니까 딸과 그 엄마 이렇게 찍다 보니까 지금 서로 사실 악행을 저지르는 걸 하재희가 발견을 했고 뭐 이런 네. 상황이 나가야 되는데 둘 다 NG를 내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친하고 따뜻한데 네. 이게 나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그 정도로 되게 좋으세요. 너무 좋으시고요. 네. 혜영 선배님 소녀 감성이 있어요. 되게 이제 강하게 생기셨잖아요. 네, 여기 지금 마더테레사라고 네. 지금 또 살짝 미소를 네. 띄워주셨는데도 그 되게 좀 처음 보면 살짝 선배님이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네. 막상 만나면 선배님 너무 소녀 감성이세요. 네. 너무 귀여우시고 큐티큐티하시고 아 정말 되게 여리시고 네. 또 섬세하시고 그래서 너무 따뜻한 마음을 항상 느끼고요. 네. 최민수 선배님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남자 배우잖아요. 최고죠, 최고죠. 네, 카리스마에 네, 최고죠. 아 내가 연기를 조금이라도 준비해가지 않으면 정말 맞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너무 떨렸어요. 그래서 최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제가 꿈을 꿀 정도로 정말로 이 캐릭터에 예. 집중을 많이 했는데 네네. 현장에서 너무 자상하세요. 그리고 배우들, 후배 배우들 연기를 다 모니터링 해주시고 직접 그 모니터를 갖고 오셔서 직접 보시면서 아이디어도 본인이 제공해주시고 그 정도로 열정이 네. 넘치신 두 배우님도 오늘 첫방 때 같이 함께 만나보실 네. 수 있으니까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뭐 틈틈이 나는 대로 두 분이 또 대단하신 게 사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네, 서희 씨. 아니 너무 발견하셨어요? 아니요 너무 팬분들이 네네. 너무 귀여우시고 사랑스러워 뭔가 저 걸릴 뻔 했었대. 걸리법. 과연 서예지 씨의 닉네임은 무엇일지 계속 올려주시고 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이 대화방도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지만 네. 이거 100분인데 여기서는 지금 몇천여 분이 계속 올려주고 계시고 이배우님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블링블링84님 또 정말 기대돼요. 무법 대박 나길 이렇게 또 네. 많이 올려주시고 소통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뭐 네. 중간 이제 잠시 뒤에 두 분과 함께하는 고민 상담소 때 네, 여러분들의 네.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서로 아이디 맞추는 거에 급하신데 네. 과연 이준기 서혜지 배우님은 지금 카카오 대화방에 소통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아이디인지 맞춰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 TV 제가 지금 목소리가 네. 좀 안 좋다고 아까 좀 톡에 왔었는데 네. 어저께 제가 촬영을 했어요. 어저께 부정신이
큰 감정씬이나 액션씬이 있어서 좀 목이 안 좋은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목이 안 좋으셔도 너무나 멋지시고. 네네. 아, 어제 네. 좀 큰 씬이었어요. 아주. 네. 아, 액션씬도 하시고. 액션이랑 감정이 같이 있는 거라서 좀 그게 다다르는 씬이었기 때문에 좀 목이 좀 많이 갔네요. 네네. 지금 계속 그냥. 아름다운 목소리 들려주지 못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건강과 목소리가 중요하니까. 네네네. 통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카오TV 댓글과 톡방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고민을 올려주시면 우리 봉변, 하변이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카카오 대화방과 또 카카오 앱을 위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우리 평소에 어떤 뭐 친한 친분이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들의 좀 고민을 서로 얘기하고 좀 들어주고 하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세요? 뭐 아무래도 그 좀 이제는 나이가 들어주는 편인 네. 것 같고요. 아 뭐 고민 얘기하기 아무래도 이제 들어주는 쪽이 들어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서희 씨는 조금 고민을 얘기하는? 저는 거의 친분 있으신 분들이 네. 다 나이가 많으셔서 오히려 제가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받는 지금도 오빠한테 가끔씩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면서 오빠가 네네. 많이 들어주시고 아니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서 저는 고마워요 오히려 그래서 맞죠. 오히려 닫아놓고 네. 본인이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 않아주면 다가와주지 않으면 이게 좀 아무래도 제가 그 문을 열긴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상당히 현장에서 본인이 네. 뭐 이렇게 좀 고민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고 서로 대화를 이렇게 소통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예진 씨한테 상당히 감사하고 네, 네 믿어주는 거니까 그게 또 중요하죠. 우리 네. 지금은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제 고민을 네. 방금처럼 이준기 씨와 서희 씨가 이제 들어주실 텐데 그 전에 네. 그러면 잘 들어주신다 그랬고 네. 고민을 또 잘 내놓는 편이라고 네. 했으니까 요즘 최대의 고민이 어떤 게 고민이세요? 두 분은 요즘 네. 하재이와 봉상필이 엔딩은 어떨까? 뭐 이런 게 고민이고 네네. 그리고 봉상필이 좀 더 다치나? 이런 그러니까 액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더 극으로 가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 그리고 시청률? 뭐예요. 그쵸. 고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쵸, 네, 그쵸. 네. 이준기 씨는 혹시 고민 있으세요? 전혀 없으실 것 같은데. 고민 있죠. 저도 고민이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작품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보다 이제 한 해 한 해가 더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우리 드라마를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아마 의견들도 많이 주실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도 계속 모니터하고 계속 작품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니까 네. 계속 고민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작품 전반적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신 고민이나 아니면 뭐 두 배우들과 함께하면서 보면서 궁금해진 거나 고민이나 지금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판정해서 네, 지금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 네. 중기 꼬부기 삼님이 중기 형 너무 말랐다라고 네. 꼬부기 삼님이 또 올려주시고 또 중기나 예지 씨 둘 다 대박 나세요 하고 네. 이제 많은 질문들 함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올려주세요. 이제 카카오 앱과 그리고 저희 카카오 채팅방을 통해서 또 카카오 TV 라이브 챗을 통해서 많은 또 우리 엄연선님이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네, 네. 요즘에 네.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라고 고민을 얘기하기보다는 궁금증을 저랑 네. 예지 씨도 같이 좀 불면증이 좀 있는 편이라서 네. 아무래도 촬영이 좀 늦게 끝나면 잠을 좀 못 자는 편이죠. 두세 시간 정도 자면 많이 자는 것 같고요. 네. 네. 예지 씨도 그렇죠.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무슨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 불면증이 있는지. 아, 근데 이게 저희 뭐 배우들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현대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불면증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네. 고민과 생각들을 갖고 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또 아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우리 제가 읽을까요 그냥? 네 읽어주셔야 되고 질문들이 찾아주셔야 돼요. 질문 어떤 질문? 두 분 배우들 이번 무법변사 촬영을 하면서 제일 잘 찍었다고 하는 신이나 힘들게 찍었다는 신이 있으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아, 잘 찍은 신 먼저. 본인 자신 있다 이런 거. 제일 자신 있다요? 스포하지 않는 선에서. 저는 뭐 그냥 이쁘다. 보지 마시겠잖아요. 예지 씨 정말 다 이쁘게 나와요. 네. 아니에요. 화보 그래서 감독님이 맨날 그러잖아요. CF 찍고 있다고. 네. 화면이 너무 이뻐서. 아 엊그제 저희 장면 중에 저기 준기 오빠랑 저랑 CF를 찍었는데 네. 저희 장면이 CF 장면이 있어요. 네. 거의 CF처럼 좀 달달한. 네. 그게 조금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번에 정말로 머리 잘 자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네. 뒤에 보시는 포스터 보셔도 알겠지만 여기 단발 모습이시고 저기 이제 카리스마. 저는 오히려 이제는 예지 씨의 그 긴 머리가 어색해요.
옛날 옛날 사진들 보면 네. 지금은 이렇게 이런 단발이 어울리는 여배우가 없어요. 맞죠. 많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도전이거든요, 사실. 어, 진짜야, 진짜. 네. 그래서 너 자르고 와서 나 깜짝 놀랐어. 너무 너, 진짜 이뻤어요. 그래서 네. 본인도 아마 입에 그걸 느꼈을 거예요. 아, 맞아요. 진짜 어울리는구나. 아니 오빠가 자꾸 이런 칭찬을 해주시니까. 아니 진짜 사실. 어, 진짜 그렇지 않아? 진짜. 이건 너 이거는 계속 단발로. 유지를 해주시면 계속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요만큼씩 내렸다 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함께 해주고 다운, 네. 또 우리 치즈님이 새로운 일 시작할 때 걱정이 많다고 고민을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네. 용기를 내나요? 새로운 일을 시작을 앞두고 계신 것 같아요, 치즈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뭐 아무래도 두렵고 뭐 설렘도 있겠지만 두려움이 크겠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인 거니까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그 시간들을 받아들여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어떤 그 순서고 어, 성장하는 과정이고 1분 1초가 헛되는 시간은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너무 큰 스트레스나 이런 걸 말고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고 예, 항상 그 새로움을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새로움을 또한 즐겨라. 네. 어, 이게 쉬우면서도 또 네. 어려운 건데요. 뭐 즐기면서 하면 뭐든지 다. 저희도 다 네. 처음이 있었고 네. 지금도 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사실 아직 끝을 본 사람은 없다고 봐요. 인생에는 계속 공부의 연속이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그런 새로움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전하시고 즐기십시오. 그게 이준기 배우님의 비결입니다. 또. 네. 네, 또 궁금한 사항 계속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어, 벌써부터 아이디를 상필사이라고 상필사이 하트라고 네. 정해주셨는데 나이보다 어려 보여서 고민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나이보다 어려서 고민이에요. 네. 동안 대처법은 네, 어. 제가 그 군대를 조금 늦게 가서 예비군을 이제 올해가 마지막인데 예비군 한, 예, 예비군을 같이 훈련을 받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놀래요. 제가 20대 후반인 줄 알았대요, 다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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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맞아요. 나이를 얘기하면 깜짝 놀래는데 네, 네. 아, 참 그렇네요. 저는 저를 그렇게 어리게 볼 줄 몰랐어요. 네, 어, 그리고 저 역시도 제 나이를 항상 까먹고 살거든요. 네, 워낙 두 분도 어려 보이시니까 어, 동안 대처법이라는 건 없고 네. 그냥 나이가 그렇게 보이는 게 너무 감사하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라. 저는 감사해요. 어, 서희 씨는 어떠세요? 너무 어려 보이신데. 아 저도 되게 근데 지금 나이보다는 많이들 어리게 보셔서요. 그럼요. 네,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게 조금 스트레스였는데 아. 제가 가지고 있는 보이스가 조금 저음이다 보니까 네네.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얼굴이랑 목소리랑 조금 매치가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서 네네.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 30대 줄로 가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네, 이제 오. 그래서 목소리랑 이제 어울리는 그 나이대가 돼서 별로 네. 그런 큰 건 없는데 물론 지금 어리게 보인다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다가 네, 또 어, 재밌는 질문이 네. 저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이 너무 갑질해서 진짜 힘들어요. 아, 어떻게 해야 갑질. 할까요? 네. 아 근데 이 문제가 요즘 많이 사실 그렇죠,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선을 넘으셨네요 라는 말이나 아. 어, 금발 부셨네요 라는 어, 말을 금발 조금, 부셨네요 괜찮은데요? 네. 네. 왜냐면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제 팬분한테 책을 선물을 받았었는데 네. 그 내용에 저희들도 오빠나 저나 또 여기 많은 스태프분들이 그 상황이 좀 놓여졌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조금 유하게 어떻게 하면 조금 지혜롭게 말을 건넬까라고 했던 방법은 금발 부셨네요 라고 하면은 서로가 기분 나쁘지 않고 그렇죠. 어, 굉장히 이해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아닐까라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갑질하지만 나보다 분명히 선임일 그렇죠, 그렇죠, 거고 그렇죠. 사장일 거고 높으신 분인데 이중기 씨는 어떠세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인 조언해 주시고 싶은 그, 예, 예지 씨 말처럼 일단은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게 좋겠죠. 근데 진지함만 가지고는 서로가 좀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좀 네. 위트 있게 넘어가면 좋은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저도 뭐 그런 선후배 관계가 있고 어, 그런 것들을 뭐 경험 안 해본 게 아닌데 결국엔 대화밖에 없죠. 뭐 네. 대화로 잘 풀어가고 좋은 자리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위트 있게 예지 씨 말처럼 좀 위트 있게 전달을 해서 제가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어, 그것이 어느 정도 정정이 된다면 저도 더 능률적으로 회사에 혹은 이 조직의 집단에 어, 더 큰 가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것들을 내가 해줄 수 있는 방향까지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맞습니다. 서현 씨 말씀대로 금발 부셨네요. 라고 마음의 문구를 틀고 이준기 씨처럼 이 대화로 소통하면서 해결하면 네. 금방 해결이 되시리라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리 빈 1130님이 저는 왜 키가 안 클까요? 우유도 꾸준히 마시는데. 네. 라고 저... 정말 지금 간절해 보여요. 이 저기 점점이. 저도 저거 왜... 되게 스트레스인데. 나는 왜 키가 안 클까요? 그래요? 우유도 꾸준히 마시는데. 우리 어머니 뭘 드셨길래 난 키가 이렇게 어정쩡해가지고 제가 키가 되게 어정쩡한 키예요. 177, 178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네. 아유 크시죠. 그 어정쩡한 키가 남잖아. 180이 넘어가죠. 오빠도 좀 받고 네네. 멋있어요. 아니 지금도 근데... 충분히 크셔가지고 멋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저는 이게 키가 크건 안 크건 작든 이게 유전적인 면도 당연히 많겠고 맞습니다. 나중에 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서 큰다는 말보다는 사실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고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계속 커피를 막 8잔씩 막 마시고 그랬거든요. 하루에? 네, 그건 안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잠을 안 자려고 마셨던 그거였는데 키는 계속해서 컸어요. 공부하려고? 네. 근데 이게 키랑 뭐 우유랑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네네. 굉장히 좀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요인이니까 작은 사람들도 얼마나 매력적이고 큰 이게 사람들도 저도 고민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 보니까 키가 큰 게 다 그러니까 아니면 비율을 만드는 게 중요한 네. 거예요. 아, 그 어렵죠, 그리고 그걸 우리 본인이 이제 뭐 지금 저한테 살이 많이 빠졌다고도 하시는데 네. 저는 좀 많이 지금 일한다고 많이 빠진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정하셔서 그럼 비율들을 만드시면 제가 봤을 때 키를 훨씬 더 키가 큰 사람들보다 더 멋진 키가 큰데도 되게 못나 보이는 사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신경 쓰면 되고 마음이 성장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키보다는 마음을 성장시켜라. 네. 오늘도 명언이 탄생이 했네요. 생각을 키우고 마음을 성장시키세요. 네, 키보다는 마음입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네, 또 우리 집돌이 집순이들에게 집에서 재밌게 보내고 싶은데 뭘 할지 고민입니다. 아, 집에 자주 주로 많이 계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집순이 밖에... 집돌이. 아, 그렇죠. 그러시구나. 저는... 집 안에서 재밌게 보내려면 저도 집에 많이 있는 편이어서. 아, 저는 집에 있을 때는 재밌게 보낸다는 의미는 없고요. 그냥 나만의 힐링 타임? 그러니까 그게 재밌진 않은데 조금 가라앉게, 그러니까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영화를 좀 많이 봐요. 영화. 그러니까 이렇게 비 올 때는 공포영화를 좀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진짜? 때. 야, 공포영화 보는 여배우 처음 봤어요. 보통 여배우들이 공포영화를 잘 안 봐요. 안 보죠, 안 보죠. 이게 기분이 우울할 때 저는 그냥 같이 우울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좋아지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햇빛이 막 밝고 네.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는 또 기분 좋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안 좋게 가고 좋을 때 좋게 가고 그러니까 네. 마냥 혼자 있다 보니까 애써 노력하지 않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혼자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같은 날씨에 오늘 같은 분위기에 어떤 좀 영화를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네. 오늘 같은 날씨에 오늘 같은 분위기에는 무법 변호사. 역시 제가 마야. 네, 무법 변호사입니다. 네, 영화보다는 오늘 같은 날씨는 무법 변호사. 네, 이준기 씨는 집에 계실 때 집에 계실 때 두 분의 케미가 이 정도입니다. 네. 아유, 많은 또 집돌이들에게 네. 집에 계실 때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시간을 저도 뭐 집돌이 생활을 한 지 오래됐어요. 네. 네. 뭐 요즘은 이제 혼술 혼밥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저뿐만 이제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인 분들도 다 하시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시면 될 것 같고 뭐 운동이 됐든 자기가 뭐 좋아하는 뭐 그 어떤 뭐 취미 생활 뭐 영화 관람을 하든 뭐 그런 것들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도 지금 항상 고민인데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이렇게 맥주 한 캔 놔두고 역시나 예지 씨처럼 영화 한 편 보면서 그 감정 네네. 그대로 느끼고 이런 거 좋아하고요. 이제 드디어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한강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 네. 그냥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이딩 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런 거 즐기시면 되고, 근데 대신에 토 일요일은 나가지 마시고 9시에서 10시까지 일단 집에 계시다가 네. 일단 그 전에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살짝 해 질 때쯤. 네. 그때 좀 즐기시고 즐겁게 들어와서 무법 변호사 딱 시청하시면 하루가 정말 멋지게 마무리됩니다.
야경을 보시려도 아예 밤에 나가신 게 좋아요. 그렇죠. 아예 밤에나 12시 해서 끝나고 나가야지. 네, 그렇죠. 이제 그 9시 10시 위험해요. 네. 이게 집에 안 돼서. 알겠습니다. 아, 두 분의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막 후적후적 지나가는데 그렇죠? 이제 여러분과 이제 소통하시다가 이번에는 두 분의 케미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은 너무 좋아 보이시거든요. 네. 근데 그 케미가 실질적으로 맞는지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봉화 커플의 케미 검증. 빠밤. 네. 혼자 축하하고 없어서 혼자 그럼 뭐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해줄 거예요. 아, 그럼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네, 네. 네, 그렇죠. 여기는 라이브니까. 네. 네. 봉화 커플의 케미 검증. 빠밤. 과연 두 분의 케미는 어느 정도일지. 텔레파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제시를 할 겁니다. 같은 단어를 말씀을 하시면 이제 케미가 너무 좋으신 거고 다른 단어는 안 좋으신 겁니다. 근데 벌칙이 있어요. 네. 케미가 제가 한 10개 정도의 문제를 낼 텐데 네. 3개 이상의 불일치를 하신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 애교를 해드려야 되고요. 아하. 만약에 5개 이상 불일치한다. 그러면 애교 3종 세트를 지금 보시는 건 애교도 아닙니다. 이준희 씨 때까지 보신 거는 과연 텔레파시 케미 검증 첫 번째 애교가 많았어. 애교만 이거는 애교도 아니에요. 과연 본격적인 애교. 과연 첫 번째 두 개 제시어를 드리면 바로 대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 피자 치킨 하나 둘 셋 피자. 오 검증 좋아요. 네, 첫 번째는 연습 게임이었어. 네. 그러게 있어. 네, 이제 연습이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게임입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네 탕수육 많이 좋아하시죠? 네. 국먹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이야 오 찍먹이시구나 두 분 다. 어 다음 두 번째 물냉 비냉 하나 둘 셋 물냉. 오 이거 여러분 애교 못 보시겠는데요 이대로면. 네 아, 그쵸. 네. 이야. 요번에는 소주 맥주 하나 둘 셋 맥주. 오 야 두 분 이거 신기하다. 오 신기한데요. 이게 사면 이제 깨질 때가 됐습니다. 아. 네.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여름. 오 소름 소름 마치 짠 것처럼 이렇게 딱딱 맞을 수가 있나요? 짰어요. 오 그쵸. 진짜 안 짰습니다. 네 아, 요거는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럼 좀 어려운 걸로 해서 전화 문자 하나 둘 셋 전화. 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 하나를 틀리셨습니다. 아, 네, 하나. 따비. 그렇죠? 네. 다음. 맑은 날, 비 오는 날. 하나, 둘, 셋. 맑은 날. 오, 맑은 날. 오, 두 분 맞추셨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3일 밤새기. 또는 3일 굶기. 밤새기냐, 굶기냐. 밤새기, 굶기. 하나, 와. 둘, 셋. 밤새기. 밤새기. 오. 어, 그러세요? 밤새기세요? 네, 밤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불면증 같은 것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맞아요. 밤을 새는 거는 참을 만한데 밥을 굶는 거는 못 절대. 참겠어요. 네. 오, 그러세요. 맞아요. 저도 같은 이유예요. 네. 밤 새는 게 저희는 또 생활이기도 네. 하고 네네네. 네.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막바지로 가면 맞아. 거의 매일 밤 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건 뭐 충분히 참을 수 있죠. 네네. 즐기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유일하게 엇갈리셨던 게 이제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전화 문자에서 그래. 고민 살짝 했는데 근데 어떠세요? 이유가 있다면. 네. 아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감정을 목소리로는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문자상으로는 감정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오해도 많고 저는 좀 그걸 답답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 이중희 씨는. 저는 문자를 이제 하나하나 쓰면서 제가 그 전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정리를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할 때는 문자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조금 이렇게 정리된 내용으로 보내주고 싶어서 약간 이게 좀 완벽함을 하고 싶어서 쓰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면 상대방이 저의 마음을 좀 또렷이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또 문자를 많이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모티콘 많이 쓰세요? 네. 좀 엽기적인도 많이 써요. 네. 가장 자주 쓰시는 이모티콘이나 아니면 문자나 아니면 표시나 어떤 게 있으세요? 뭐 자주 만약에 이렇게 되죠. 아, 그 표시로. 아 이렇게 좀 약간 귀엽거나 엽기적인 표정의 캐릭터 이모티콘을 많이 써요. 예지 씨한테도 보내긴 하지만. 네네. 뭐 이게 하트 있는 것들도 많이 보내. 아 그렇죠. 아, 방금 이거 좋은데 이거 한번 여기 하나 멈추셔야 돼. 하나 둘 셋. 여러분 지금 캡처하셔서 요거 이제 그대로 이모티콘으로 예, 멋있지도 않고 귀엽지도 않고 약간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이런 거 약간 좀 코믹한 것들을 보내는 게 상대방한테도 재밌어 보이려고. 네네네. 우리 그런 거 맛있어요. 근데 살짝 긴장 푸시는 사이에 계속해서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제부터 어려운 문제예요. 자 액션 로맨스. 액션 로맨스 하나 둘 셋 로맨스. 로맨스. 오 이게 틀리지가 않는데. 멋있거든 로맨스. 아 요거는 어렵다 요번에는. 이혜영 최민수. 이혜영 최민수 하나 둘 셋 이혜영. 아 이거는 잘 됐다. 이거는 엇갈렸어요. 이거는 한쪽에 엇갈렸으면
보시는 선배님들이 만약에 한국한테 몰렸어 봐. 한국한테. 네. 그쵸. 저희 지금 현장에서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네, 이거 라이브로 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틀렸어요. 네. 이건 틀린 게 잘한 거고. 틀린 게 잘한 거죠. 여러분들도 단어를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지금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계속해서 문제 갑니다. 네. 법과 주먹. 법 주먹. 하나, 둘, 셋. 주먹. 어? 오, 야. 왜 무서워? 너 주먹 왜? 아니 법은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왜 주먹? 아니 요즘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많은 사회적인 문제도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간다 뭐 한다라는 것보다 사실 그 말이 안 통하면 우리 무법 변호사를 보시면 왜 주먹을 택했는지 아실 거예요. 거기서 보세요. 법보단 주먹이 먼저 나가는. 법보다 주먹. 네, 캐릭터이기도 하고 요즘은 법보다 주먹이다라는 게 마음가짐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그런 사건들이 있죠. 네, 정말로 법으로서 이렇게 형량을 내릴 때. 왜 저런 형량밖에 나오지 않을까? 제대로 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럴 때는 이제 내심 마음속으로는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때려주고 싶구만. 맞아요. 혼내주고 싶고. 맞아요. 근데 뭐 그러면 안 되겠죠. 법은 꼭 준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그런 마음을 속에 있는 내뱉지 않는 네, 저희가 해소시켜드릴 거예요. 무법 변호사에서 보여드리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제작진께 들은 얘기는 무법이 네. 법이 없다는 게 아니고 네. 다른 뜻이라고. 싸울무예요. 싸울무예요. 네. 법 서로 싸울문데 네. 법으로 싸우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변호사들이잖아요. 예, 법으로 법을 알고 법을 잘 알고 법을 이렇게 다 전파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로 정말 절대 악과 권력과 싸우게 된다. 그렇게 싸우자라는 걸로 이제 무법 변호사라는 로펌 이름도 무법 로펌으로 짓고. 네네. 네,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법을 무시하거나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무가 아닙니다. 법으로 싸우고 싸울 무예요. 두 변호사 동학 커플과 함께하고 네. 계십니다. 네, 아 저희가 이제 문제를 다 드렸는데 네. 세 문제를 틀리셨어요. 네, 두 분이 뭐 두 문제 정도는 뭐 네. 틀려줬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좀 약속 조금 아쉽지만 네. 약속대로 우리 그래도 진짜 어마어마한 퍼센트죠. 어마어마한 퍼센트죠. 거의요. 80% 가까이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다른 배우들 같았으면 하나도 못 맞추기 맞아요. 이게 다 틀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번에 이야 이거는 엄청난 케미입니다. 네. 아 그 신나는 기념으로 애교 1종을 한 분씩 보여드릴 때 먼저 서예 씨부터 그 단독 카메라 보시고 지금은 무표정으로 이건 지금은 다시 아 왜 저부터? 지금은 약간 예전 작품 좀 떠올리시면서 이제 지금 아직 애교 하기 전에 약간 그렇죠 구해조처럼 될지어다 여기서 이제 애교가 들어갑니다. 자 내시고 갔다가 하나 둘, 셋! 와, 너무 좋아하신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채팅방이. 귀엽다. 최고, 최고, 최고. 이건 잘했다. 될지어다라고 존 맥클레인님이. 될지어다. 많이 보시죠. 그죠. 그리고 또, 이쁜 사랑님이 새하늘님.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준기 씨도. 저는 뭐 네, 완전 애고 약간 지금은 약간 애겼죠. 네, 완전 애기지만 약간 비포 애프터를 확실히 보여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이야 모니터로 왔는데 됐습니다. 갈게요. 여기서 어떻게 갑자기 애교로 변할지. 하나 둘 셋! 시청자 너 아 너무 귀여우시고 너무하시고 네 유리 다 좋아하시는데 저쪽 뒤에 계신 우리 이준기 씨 스텝만 고개를 지금 숙이시면서 이렇게 난 계속 할 거야. 네, 아유 너무 매력 뿜뿜 넘치시는 배우 이준기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평소에서 뭐 촬영장에서 내가 부끄럽네? 너무 내가 그게 부끄러워. 너무 그게 웃으셔서. 아니 저는 준기 오빠의 이런 모습을 매일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굉장히 어색하진 않은데요. 네네. 항상 볼 때마다 새롭고. 네네. 네 정말 너무 잘 어울리시고 애교를 너무 잘 하시니까. 보통 이제 남자 배우분들은 가끔 재수없다고 할 때가 있어요. 남자가 좀 무게 좀 잡고 좀 네. 멋부리고. 근데 전 준기 오빠의 이런 아닙니다. 모습이 오히려 더 좋아요.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매력적이시고 네. 너무 하시고. 아니, 전 마냥 무게를 못 잡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게 좋은 거니까. 케미도 이제 알아봤고 저희가 또 하나의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도 잘 아시고 많이들 MT나 또는 여러 가지 행사에서 많이 하셨죠. OX 게임을 준비를 했거든요. OX. 이름하여 우리 봉화 커플의 OX 게임! 빠밤! 역시 이제 한 번에 역시 이게 딱딱합니다. 두 분께 이게 개인전인데 저희가 두 분께 벌칙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두 분이 두 개 이상 불일치하면 여러분들의 톡방에
이제 네. 닉네임을 공개하면서 셀카를 찍어서 올려드리는 걸로. 아하. 올리고 네. 싶어도 계속 맞추시면 못 올려요. 아, 네네. 일치가 되면, 아. OX 일치가 아. 되면.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상대방, 서로 상대방보다 NG를 덜 낸다. 맞으면 O, 틀리면 X. 나는 상대방보다 NG를 별로 안 낸다. 맞으면 O, 틀리면 X. 솔직하게. 하나, 둘, 셋! X. X, O, X. 어, 그, 돌리는 거 맞고, 막, 네. X. 맞아요. 어, 이, 네. 이게 이렇게. 아니, 어, 네. 이게 내가 그걸 O라고 하면. 그쵸, O. 아니, 저는 와. 이유가 있어요. 네. 저는 O라고 했던 이유가 네. 오빠가 뭔가 안 좋아서 뭐 컨디션이 이래서 NG를 내신 게 아니라 네. 처음에는 상필이가 법정에서 그 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법률, 그게 법률 용어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어, 그러다 보니까 오빠도 액션 하랴, 용어 얘기하랴 이러시다 보니까 네네. 좀 힘든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재밌게 엔진 내자는 편이고 저 예지 씨한테는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아웃텍스, 뭐 블루펄스라고 해가지고 네네. 배우들의 엔지를 모아서 이렇게 즐기는 TV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네네네. 저는 저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보면은 그 한번 엔진 낸 걸 되게 미안해해요. 네네. 재밌게 엔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서로 잘 편하고 쿨하고 재밌게 엔지 내고 끝까지 카메라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끄고 아 엔지 냈네 이런 게 아니라. 네. 아 그리고 오빠가 맞아요. 재밌으셔서 일부러 내시는 것도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재밌게 보여주시고 다른 캐릭터로 막 갑자기 영상. 지금 긴급 속보가 들어온 게 제가 지금 라이브 네. 챗이나 뭐 만신을 하거든요. 평균 조회수가 3만, 4만 정도인데 지금 조회수가 9만을 돌파를 9만. 했다고 와. 합니다. 아, 조금만 더 넘으면 10만을 돌파하겠는데요. 벌써부터 야 대박입니다. 야 이게 시청률로 쭉 이어졌어요. 네, 이게 시작하기도 전에 9만 조회수를 돌파했다는 거는 야 여러분 힘내요, 힘내요, 10만 갑시다. 네, 많이 초대해주시고 많이 이 카톡방 오게끔 브라보, 브라보. 네,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불일치했지만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연습 게임인 거 아시잖아요. 아, 이제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봉변은 하변, 하변은 봉변. 상대방의 캐릭터가 탐날 때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일치하셨네요. 네. 탐 나시나요 서로? 그렇죠. 어떤 점에서 좀 탐이 나세요? 저는 이렇게 좀 확고한 자기신념에 좀 똑똑하고 철저하고 똑부러지고 섬세하고 이런 하재희 변호사의 그 마음 그 좀 이제 매력과 네. 그 마음이 되게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예요. 주변을 이렇게 쉽게 넘기지 못하고 네. 그런 어떤 뭐 장점들이 상당히 저한테는 저런 캐릭터를 한번 연기해 보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자로 태어난다면 이렇게 태어나고 싶다. 아, 두 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아, 뭐 망가지질 않아. 너무 이게 망가져도 자태가 네. 네. 그리고 딱 물론 이제 캐릭터로서 어울리시긴 하는데 네, 네. 참 진짜 이 아름다운 자태를 타고났다. 제가 이제 따로 같이 있을 때는 네. 부모님도 되게 아름다우시겠다. 어머니께서도 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참 미모가 출중하신 것 같아서 그것도 상당히 부러워요. 아, 네, 부럽다. 우리 어떠세요, 우리? 아, 저는 오빠의 어떤 그 봉변의 캐릭터 중에 굉장히 자유로운 표현들, 손짓, 눈빛, 뭐 이렇게 말투 이런 게 오빠가 굉장히 그걸 되게 잘 하시거든요. 근데 하재희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똑부러져야 돼갖고 네, 그런 자유로운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빠의 그런 모습 이런 게 네. 되게 좋더라고요. 네, 두 분이 또 이렇게 딱딱 맞고 네.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 셀카를 얻어내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제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X, 나는 극중 캐릭터와 실제 성격이 비슷하다. 비슷하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오. 일치했고요.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야 돼. 나는 액션 씬보다 로맨스 씬이 더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오. 아, 그쵸? 다 오고 하시기로 한 거 아니죠?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우리 너무 잘 맞는데 큰일 나는 났다 이거. 실제로 봉상필과 하재희가 내 옆에 있다면 사랑에 빠질 것 같다. 맞으면 O, 틀리면 X. 솔직하게 하나, 둘, 셋. 오. 이거 당연한 거. 내가 사랑한 캐릭터. 이건 아닐 것 같아요. 나는 투투가 잘 어울린다. 하나, 둘, 셋. 다 올리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더 세게 가야 돼. 나는 솔직하게 첫 방송 시청률이 10%가 넘을 거라고 생각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성공했다. 네. 틀려드려야 될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아, 10%가 아니라 더
마음은 10% 20% 30% 40% 50% 우리나라 전 국민이 봤으면 좋겠죠. 맞죠. 현실은 냉정한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딱딱 와주고 또 하나 일부러 또 틀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팬들은 여러분께 셀카를 또 안 올려드릴 수가 그렇죠. 없죠. 그렇죠. 올려드려야죠. 네, 셀카를 이제 드디어 이제 저의 아이디가 오픈이 되는 거예요. 네, 오픈이 됩니다. 과연 네. 이준기 씨 아이디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게 아이폰을 이게 똑같게 쓴 거구나. 네,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셀카를 찍으면 되는 거죠? 네, 셀카 모드로 해서 올려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첫방 10% 갑시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TVN. 네, 부산 경희 누나께서 존잘 울 중기라고 부산에 있는 경희 누나가 함께 해주셨고, 네, 셀카를 하나 둘 셋. 과연 두 분의 아이디는 무엇일지 찍으셨으면 올려주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절대 모르셨죠? 네. 네. 네, 아웅 불업 셀럽 보또님이 가지야. 가자! 가자! 영경 울 입청물 대박 가자! 하트 장인이라고 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고, 네. 네. 근데 잠깐만, 네. 이거 어떻게 보내요? 여기서? 제가 여기서? 이거 못 써요. 이게 또 편지까지 해주셨구나. 계속. 네. 계속 빼서. 아, 저 아이폰을 잘 못 써요. 저도 지금 아이폰이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네. 전 삼성 거 써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저 올렸는데. 포샵이 계속 되는데? 네. 올렸어요. 올려도 되는 거예요? 아이폰 쓰신 분 계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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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는데 괜찮아요? 네, 올렸어요. 올리셨나요? 네. 공개해 주세요, 직접. 어떤 아이디? 했어요. 네, 아니 어떤 아이디이신지 모르겠어요. 저의 아이디는 냥냥입니다. 냥냥이셨구나. 그래도 끝까지 잘 숨기시면서 잘 또 소통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중희 씨는 지금 거의 편하게 하세요. 어차피 셀카로. 아이, 진짜 이거. 내 걸로 할까? 카메라 해서 셀카로 찍으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조명 잘 받게. 그렇죠, 그렇죠. 어렵네요. 네. 그럼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 사용. 응? 그죠? 이렇게 했죠? 네. 따스한. 그죠? 했죠? 그 다음에 확인. 이거 위에 확인. 있어갖고. 이게 메시지가 이게 자꾸 떠서. 메시지가 자꾸 떠서. 이거 누가 찍어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셀카를? 다시 네. 왜 하트가 안? 찍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려드릴게요. 네. 찍으시고. 하나, 둘, 셋. 와우. 셋. 찍고. 어렵네요. 올려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제 핸드폰으로 할 걸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올려주셨으니까 어떤 건지 아이디를 공개해 주시죠. 과연 이중 씨 아이디는? 나야나. 나야나였습니다. 나야나였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다 맞추셨더라고요. 모르셨죠. 네, 수고 감사합니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네. 나야나로 지금 올려주셨고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두 분 케미가 엄청나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를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네. 분도 이제 서현 씨가 아까 잘 찍으셨으니까 네. 커플로 커플 셀카로 네. 그 핸드폰으로 하나로 우리 양양 아이디로 커플 셀카를 딱 찍어서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두 분의 케미 검증부터 또 OX 게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셀카까지 여러분 보이시죠? 두 분이 봉변 하변의 셀카. 하나, 둘, 셋. 아유, 좋습니다. 아유, 너무 달달해. 이거 올려주시네. 제가 또 따스한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진짜예요? 맞아요? 조회수 10만을 했다고 합니다. 야. 깜짝이야. 아니, 감독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조회수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우리 TV의 모험가. 조회수 감사합니다. 10만은 정말 어려운 숫자인데 올해 해냈습니다. 저희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느덧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잠시 뒤 한 시간 뒤면 드디어 TVN 무법 변호사 첫 방송을 앞두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하고 계시고 아까보다 지금 가장 많은 인원이 조회수 10만을 돌파해서 함께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오늘 TVN 무법 변호사 첫 방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인사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무법 변호사 첫 방송 날입니다. 저희랑 함께 본방 사수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냥. 이래서 양양이셨구나. 네, 이준기 씨도. 네,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셨던 무법 변호사가 첫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저희 상당히 열심히 준비했고요. 여러분들께 즐거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노력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재밌게 봐주시고 예, 정말 본방사수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많은 시간 하면서 여러분들과 정말 계속 많은 대화 나누고 싶었는데 진심으로 아쉽고 네 맞아요. 두세 시간으로 다음에는 저희 오. 드라마가 만약에 좀 잘 되면 한 번 더 이런 그래요? 자리를 마련해서 네네. 저희들의 에피소드라든지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약을 좀 하나 하고 싶네요. 네네. 그리고 아까 예지 씨가 동의를 또 해주셔야 돼요. 동의를 해야 돼요. 아,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라고. 동의합니다. 네, 시청률에 대해 아까 고민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네. 시청률 공약을 한번 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시청률이 되는 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한 소통하는 시간을 내서 프로, 한다. 프로가 가장 좀 꿈의 시청률이세요, 예지 씨? 네. 그냥 던지자. 편하게 편하게. 아, 정작도 하고 왜냐하면 꿈의 시청률. 네. 저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좋거든요. 조회수도 10만을 돌파하고 네. 느낌 좋습니다. 첫방 오늘 9시 나가고 네. 아, 저는 포상휴가 갈 수 있는 시청률? 아니 시청률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정말.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호가 네. 현장에서 정말 많이 네. 포상휴가 네. 진짜 보내줄 싶다고. 수 있어요. 야 특이한 공약이다. 벌써 13만을 또 돌파했어요? 야 지금 쭉 올라가는데 대단합니다. 무법 변호사가 갔죠 갔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아 우리 댄스 분 네. 이준기 씨가 감사합니다. 아니 많은 분들은 다 앞을 보셨는데 우리 서현 씨는 뒤를 보셔갖고 지금 놀라셨어요 많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유 너무 부끄러워하시고 이게 두 분의 케미고 두 분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무법 변호사가 뭐 몇 회가 넘어가든지 간에 여러분 네. 기사로 접하지 기사로 무법 변호사 전체 포상휴가. 저는 일단은 올라가면 네. 6%만 넣으면 이런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하고 싶고요. 그래서 6%? 네, 6% 정도 넣으면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여러분들 좀 재미난 그 촬영장 뒷얘기들도 좀 하고 그렇죠. 궁금해요.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10%가 정말 꿈의 시청률이잖아요. 꿈의 시청률입니다. 요즘은 두 자리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만약 그런 큰 사랑을 받는다면 네네. 예, 정말 여러분들께 현장 자체를 제가 공개를 한번 제 셀카로 이렇게 각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과 제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정말 재미난 것들을 오픈해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그 꿈의 공약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춤도 춰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춰드리고, 네. 잠시 뒤 이제 한 시간 뒤 TV의 무법 변호사 두 분의 모습은 브라운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네. 주시고요. 너무나도 네.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또 기대하고 저도 금방 빨리 집에 가서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이제 같이 인사드리고 마쳐야 네. 될 시간인데요. 무법 변호사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네.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해 주시죠. 네. 저희 무법 변호사 오늘 첫 방송 어떻게 할까요? 그럼 두 분이 저희 무법 변호사 오늘 첫 방송입니다. 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이쁘게 봐주세요. 네 이쁘게 봐주세요. 안녕. 네 무법 변호사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무법 변호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